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성령에 매여가자,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우리 묵상집에 사도행전 그 진도에 따르면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을 이제 사도행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마지막 사도행전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시작해서 그 교회가 땅끝 곳곳에 등대처럼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책,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 21세기를 사는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꿈, 새로운 복음의 비단길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조직과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어떤 이상향, 인간의 이념을 반영하는 사랑과 정의의 어떤 시스템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승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전파하는 생명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이 세대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세대에 참된 구원의 집, 참된 도피성, 그리고 참된 해답이 되는 바로 그 솔루션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쓰여진 그 스타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우 사실적이고 과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은 일종의 기행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행문 같은 느낌 대신에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긴장감이 들까요? 그것은 매우 사실적인 기록일 경우에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적이라고 해서 무슨 여행 루트가 자세하게 묘사되거나 아니면 고난받는 장면에서 뭐 채찍에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리얼하게 묘사되거나 또 순교 장면에서 목이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적이라는 의미는 뭔가 과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옥문이 열리고 또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잖아요. 그건 과장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과장이 아니고 놀랍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자면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겪어가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리얼하고 현실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방향이 일정한 어떤 틀을 향해서 짜맞추어져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리소설이나 아니면 디즈니 영화나 아니면 범죄 소설을 봐도 모든 것은 어떤 일정한 틀을 향해서 맞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도 그 사이에는 뭔가 복선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아무리 극적인 상황으로 상황이 흘러가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 독일어로 좁이죠. 주인공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음에도 거기에 등장 인물들이 앞으로 어떠한 결론을 향해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이 이야기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인공이라면 일정한 결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인공이라면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를 갖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떻게 멋지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영웅이 될까? 우리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독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결론. 그러나 사도행전은 독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결론이 없습니다. 맥도날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기대하는 결론은 뭘까요?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뭐 콜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러나 결국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선물 거기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탄 전야에 아이들이 기대하는 결론은 뭘까요? 뭐 아이들도 이제는 좀 노련해져가지고 그죠? 약간 깜짝 놀라는 척도 하겠지만 결국은 선물이죠. 그래서 예정된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맥도날드 선물 그리고 바이낙텐의 어떤 선물 같은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의 닫힌 문을 유유히 빠져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형제 야고보는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만화 같으면 뭐예요? 야고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디즈니 만화 같으면 어때요? 야고보가 목이 잘려요? 그런 일은 없죠. 알고 보니까 다른 죄수가 잘린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고보가 언제 문을 두드리고 나타날지 몰라. 근데 그 야고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교당했고 목이 잘렸습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좀 슬퍼지시나요? 주님 만나고 나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오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애드립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일 학교 때 찬양 뭐 배웠죠, 여러분? 나는 왕자다.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 너는 왕자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일 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다 왕자인 줄 알았죠. 그죠? 아, 왕왕왕이군요. 나나나가 아니고. 예.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예. 다 공주인 줄 알았는데 공주가 아니고 우리는 왕자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슬픈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바울의 여정이 오늘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는 음모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그랜드 플랜은 중단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이상 그를 돌보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왜 환란을 예고하시고 막지 않으시는가? 예, 바꿔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왜 말리지도 않고 다른 길을 제시하시지도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 계실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셨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가 무모하게 예루살렘으로 타초해서 고난을 받으려 가는데 왜 성령은 막지 않으시는가? 예상되는 어려운 길을 왜 가게 놓아두시는가? 그게 아니죠. 아주 그냥 예고편까지 하잖아요. 각 성에 이를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트레일러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게 막아야지. 근데 막지는 않아. 예고편만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에 매여. 독일의 성경에 보니까 gebunden durch den Geist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이렇게 깨분된, 묶여서 아주 줄로 묶이고 재본이 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 왜 안 말리시는가? 성령께서는. 예. 지난번 파리 집회에 갔더니 아프리카 그 말리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물었죠. 선교사님 여기 오는데 누가 안 말려요? 그랬더니 안 말리던데요. 오케이. 네. 성령은 왜 안 말리셨을까요? 네.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의지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성령은 말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렸다. 정확히 다시 보니까 말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각 성마다 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말리지 않은 거면 뭡니까? 그게 말리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성령에 매여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도록 내모는 거예요? 그가 가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애매하죠. 표현은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가려는 거죠. 예. 그가 가려는 의지가 강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목을 얼싸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의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아의 생고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신앙의 욕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를 승인해 준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리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이게 성령께 매여,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오늘 이 성령에 매인다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세 가지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뭐 하셨죠? 설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설계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구원의 실행자가 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구원의 조력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내미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도우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고요.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근데 여기는까지는 그냥 감동적으로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믿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손을 딱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들어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 예?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예, 서로 이제 알고 결혼하기로 하고 그것만 안 돼. 손 딱 잡고 직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 안 잡고 들어오기도 하나요? 예. 우짜둥둥 잡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거기다가 한 수를 더 뜨셔. 뭐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분된이에요. 개분된 드리시덴 가이스트. 혹은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Verziegelt mit dem Geist. 여러분 독일어 되시나요?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Verziegelt는 뭐냐면요. 인을 땅 친다 그 말이에요. 옛날 로마 황제가 혹은 집정관이 편지를 보내면 편지 뚜껑을 담아가지고 촛농을 떠뜨려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씨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 예수님의 무덤도 씨를 딱 찍어서 아무나 문을 못 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인을 찍는 건 뭐예요? 반지를 서로에게 이렇게 끼워가지고 잡은 손에 반지를 예? 예.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이 반지를 빼지 마. 아, 그래서 예, 씨를 딱 찍어가지고 꽉 묶어놓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안 떨어지게. 예.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을 잡은 손을 탁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매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서 즉 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네 번째 역할은 보증입니다. 보증.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은 환란이 기다려. 그러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잘 가. 가 아니고 성령께서 딱 묶어가지고 끝까지 가겠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요. 묶어주는데 뭐를 묶어주는 거죠? 몸을 묶어요? 뭐를 묶어요? 의지를 묶어주는 거예요. 의지를.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은 뭔가요? 우리 의지가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거고 성령은 우리의 그 의지를 주님과 꽉 묶어서 내가 그 의지가 변치 않게 하는 거죠. 이 성령에 매어라는 건 너무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성령에 매어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나 싫어 성령과 매이기 싫어가 아니고 성령과 우리가 매어야만 우리 앞에 오는 환란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령께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이런 말 들으면 노멘 했던 분들도 오늘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청소년 때
철없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성원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네. 우시면서 아휴 어떡하겠니? 어떡하겠어? 네. 그러면서 일생 내가 일생 기도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 기도하셨고요. 마지막에 치매가 왔는데 그리고도 치매가 왔는데도 기도는 너무 잘하세요. 기도하면서 또 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의지를 드리니까 성령께서는 저의 의지를 예수님하고 딱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와이어로 묶어버린 거야. 이게 성령의 매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과 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지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죠? 방송 예배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의지, 곧 자유의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지죠. 하나님의 주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그 존귀한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의지를 선택하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둘째 같이 읽을까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의지. 그것은 우리 의지가 한번 타락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의지를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새로운 의지예요. 그렇죠? 성령은 이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도록 성령으로 묶어주시나 gebunden durch den Geist. 네. 그리고 세 번째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이것은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응답할 의지입니다. 즉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성령께서 소원을 주세요. 아름다운 꿈,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세우고 견인하는 꿈, 난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꿈, 우리의 자녀들을 신유럽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우는 꿈, 우리의 마지막 생명의 지내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꿈, 그걸 마귀가 시켰나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옛사람이 시켰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거기에 복음에 참여하도록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과 거슬려 역풍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할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너의 그 소원이, 너의 그 비전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원이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매여서 너의 의지와 함께 내가 묶여서 내가 거기다가 베어지길 인을 쳐서 그렇게 내가 함께 가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저 예수님 영접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매인다는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바울 사도에게 왜 성령께서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면서도 성령이 말리지 않고 메워주셨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우리 주님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이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도 성령에 매여 복음의 일에 참여하자. 성령에 묶인다는 말은 고난받도록 묶어서 하나님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먹듯이 그렇게 팔아내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테스 필렌. 그죠?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러 가가지고요. 커피집에 아줌마가 이것도 지금 곁길인데요. 커피를 주길래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쉐네스포컨인데 그러다가 제가 좀 장난기가 돌아서 위렌 프라이스 버커낸데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당큐시노다가 위렌 프라이 그랬더니 고테스빌렌 그러더라고요. 예. 성령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간다. 고테스빌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갑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무슨 매저키스트입니까? 고난이 기다리는데 뚜벅뚜벅하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에 매였습니다.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과 맞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또다시 인쳐주셨습니다.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묶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소명과 함께 끝까지 묶이겠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은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없는 유대인들의 궤계와 로마 천부장의 형벌과 군중들의 아우성과 수많은 일반인의 재판과 구금과 유라굴라의 태풍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곁에서 밤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도구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드 엔딩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지금 아멘 하느라 지금 난리시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매여 복음의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유럽인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길을 개척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도행전을 쓸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메워주소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곳에서 주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합니다. 성령이 왜 길을 막지 않았느냐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소원과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을 주님은 막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성령과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한에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